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C 과천 구간은 전용 구간으로 6.9km가 모두 지하로 건설됩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실시 설계를 하면서 기본 설계와 완전히 다른 노선을 설정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기본 계획에서는 불임마을 지하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단지와 주거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실시 설계 과정에서 불임마을만 지하로 관통하고 다른 구간은 모두 주거 지역을 우회해 도로 지하로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된 겁니다. 주민들은 불임마을만 지하로 관통하고 다른 지역은 우회 노선으로 변경한 건 우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노선을 변경할 때 아파트를 다 피해갔어요. 노선을 변경할 때 1단지, 10단지 다 포함되어 있던 아파트들은 다 피해갔어요. 반드시 가면 8, 9단지를 지나야 되는데 그것도 피했어요. 심지어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까지도 다 피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가천시 전체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민간 사업자인 가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주식회사 측은 정부 과천청사역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노선이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환승에 대한 그 편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편의성에 대한 기준인데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환승거리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역을 가장 지금 현재 4호선과 가장 가까운 위치로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 주민들은 노선 변경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지역과 똑같이 불임마을을 우회하도록 대안 노선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민간 사업자 측은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 부분은 잠시만요. 그 부분은 사업자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개통 공기와 설계 기준 이런 기준들이 두 개가 전체적으로 부합을 해야 어떻게 보면 사업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부합해야 저희가 변경이 가능하고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 있는 개통 공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좀 설사 가능한 안이 있다 하더라도 또 변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불임마을 주민들은 우회 노선을 제시할 때까지 법적 절차인 주민공청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GTX-C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부터 저지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은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이후 연말께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천 불임마을 주민들은 그때까지 노선 변경을 관철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생각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